누님 소금 넣으셔. 들기름 넣으세요. 들기름 넣어야 돼. 어? 조금 넣어요. 멋이 되긴 넣었는데? 국이 되지 멋이야. 국이 되네. 장이장이요. 안녕하세요. 나루강이. 안녕하십니까. 예프로 이장님입니다. 아니 이거 묵 기다리다가 큰일 났네. 이거 묵이 이게 굳긴 굳은 것 같은데 안 굳은 것 같기도 하고. 한번 탁 엎어봐야지. 딱 됐어. 잘 됐어. 너무 짧게 썰으면 또 부서진 게 배고파 죽겠네. 좋았구만 뭐. 아유. 아유 이거 반들반들하게 잘 됐네. 자 누님 저 밥 그릇 하나 줘요. 맛있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막 두껍게 썰은 거. 아니 어차피 묵밥인데 뭘 그려. 야, 묵사발 되네, 묵사발. 요, 원래 묵사발이요. 김가루. 참나. 김가루. 깨소금. 어, 왜 이렇게 많이 넣어요? 아, 너 많이 먹으라고, 깨소금. 야, 아무. 어? 이걸 안 넣네. 아니 이거 먹어보고 해야지. 아니야 이거를 고명으로 다 해온 거란 말이야 김치. 아니 김치 많이 넣으면 맛없어. 아니야 이렇게 이게 맛있는 건데 김치가. 김치 이렇게 넣어가지고. 아, 우리 집사람 전화해서 오라고 했는데 묵사발 먹게. 맛있으면 맛없으면 전화 안 오고 맛있으면 오라고 해야 돼. 예스. 밥사보세요. 묵사발에 묵 싹 이렇게 해서 먹어야지. 어? 진짜 맛있네. 끝내준다. 맛있네. 맛있다 맛있다. 끝내준다. 아 이것도 먹을만하네. 이건 내가 묵 해가지고 한건데 약간 묵이 좀 달랑달랑 했어야 되는데 덜 굳었어. 누님 누님네 가게에서 이제 묵사발 해요. 그 묵사발 훨씬 좋네. 이모 내가 옛날에 한 7, 8년 전인가 인천에서 CJ 뭐 만두 공장 공사를 했거든요. 밥집 배터제 사장님이 땀 질질 흘리고 가면 묵사발을 진짜 막 시원하게 잘했어 갖고 시원하게 먹으라고 밥 따로 차려주고 묵사발을 해주더라고. 국물이 맛있네.
육수가. 육수가 잘내야지. 육수를 잘 내셨구만. 이장님 된 거예요? 아니, 육수 이제 해는 분이 있어서 달라고 그랬지. 맛있어. 어쩐지 맛있어, 육수가. 육수를 뭘로 낸 것 같아. 맛있게 달랬구만. 야, 밥 말아 먹어, 너. 난 밥 말아 먹고. 묵사발에다가. 그거 맛도 맛있지만 여기서 먹은 게 숯거리 여기 경치 좋은데 숯거리에서 먹은 게 더 맛있잖아요. 야 진짜 승림질 넣은 게 좋구만. 그래서 이거 다 한 거 보고 레시피 그대로 그러니까, 보고 맛있다. 아, 육수가 기가 막히네. 조금 더 더울 때는 여기다 얼음 넣어서 막 같이 그렇게 구워. 얼음 넣어가지고 이 육수 이거 냉면 육수에도 좋고 다 좋아. 작품 작품. 배불러. 무엇이 배불러? 아니 양이 찰 때까지 먹어야 된다며. 배불러 양 차지. 밥 먹어야 돼요. 밥 먹어. 언니. 난 안 먹어. 거기는 잘 안 먹는 그건 잘 처먹네. 묵사발은 잘 처먹어. 얘는 완전히 묵사발이 좋은가 봐요. 나는 이 여름에는 고추... 사람 막 조지면은 묵사발 맺는다고 아니야? 고추 세 개만 있으면 밥 먹어, 물 말아서. 그러잖아, 막 저런 싸가지 없는 놈을 묵사발을 맹그려갖고 그러잖아. 왜 묵기를 기다렸어? 그냥 어차피 묵사발 만들 건데. 더울 때 먹으면 끝내주네. 아니, 지금도 끝내줘, 맛있어. 여기다가 이거 육수를 약간 살얼음 같이 얼었을 때 그때 싹 붓는 거야. 육수하고 묵 좀 많이 해놓으세요. 나 여름에 더워서 대수리 잡아주고 막 걸려면 먹어야 돼. 그래요. 대수리 잡을 때 내가 묵 맹글어서 갖고 갈게. 아니 잘 잡더만 그때 본 게. 누님도 집에다 묵 좀 맨날 써놔요. 그럼 그냥 이거 얼마나 좋은 건데. 진짜 묵밥 하나 오면 이모 여름에는 끝이요. 그렇지. 끝장이 끝장.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맨날 그냥 뭐 뜨겁게 밥만 해라고. 아이고. 아이고 잘 먹었다. 이거 묵 한번 내가 할 테니까 오시들. 진짜 묵사발 기가 막히네. 여기다가 이거 막 다 그대로 넣은 거요. 레시피 알려주는 대로. 그래도 맛있네. 아이. 이거 묵 하기도 쉬워요, 그냥. 이모, 이거 강나루 메뉴 수가 진짜 이거 괜찮아, 이거. 이거 한번 해봐, 올여름에. 어? 힘도 안 들고, 묵은 이장님 만들어서 갖다 줄 거고, 얼음은 사서 그거 육수 사주는도 알고. 오이만, 오이 떨어지지 않고 내가 떨어지지. 슬러시에 해는 그 냉면집에 해는 그 냉장고 있잖아요. 조그만 거. 통으로 된 거. 그런 거 하나 사놓으면 돼. 육수 거기다 담그는데. 육수를 맛있게 돼야 육수. 아, 그 육수 가깝는데 맛있다. 맛없고 맛있어. 오늘 맛있구먼. 육수.